기준으로 하고 동시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처리된 페달 선거를 통하여 페달 기법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 곡은 연주하기에 합당한 곡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를 짧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하기 쉬운 네이버 사전을 빌려 말하자면 오르게 귤홀라인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 독일 국민의 정신을 대항한 호라를 통해 음악 연주상의 정신면과 기교면을 함양시킨 최고의 교과서인 것, 또 바흐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금자탑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죠.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경험하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오르게 귤홀라인이 저는 나름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짧은 곡들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바하의 합창곡들을 접하면서 오르게 귤홀라인과의 많은 연관성을 보게 되고 곡을 이해하는 깊이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저에게 오르게 귤홀라인은 오르가니스트만을 위한 교본이 아니라 교회 음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떨리네요. 그렇게 훌륭한 소위 말하는 저명한 저자가 교회 음악을 하는 이들을 위해 쓴 교습서라면 한 번은 구체적으로 공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주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주 계획을 잡고 이 작품집에 있는 42개의 코랄 중 일단 절반에 해당하는 27곡 정도를 연주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한 곡 한 곡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많은 곡을 한꺼번에 연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게 귤홀라인은 바하의 음악 언어 사전이다 라고 말한 슈바이처의 말이 제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한 곡을 가지고 한 시간을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의 많은 내용이 담겨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 곡들을 함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42개의 코랄 중 캐논 형식으로 작곡되어진 9개의 곡들을 묶어서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9개의 캐논 형식의 곡 중 제가 연주하는 곡은 8곡인데요. 한 곡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뺀 게 아니라 같은 곡을 아주 약간의 변화만 준 두 버전의 곡이 있어서 그 중 한 곡만 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논을 음악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하나의 멜로디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과 모방하여 따라가는 것으로 처음 주어진 멜로디를 리더라고 하고 뒤따라오는 멜로디를 팔로워라고 하는데 팔로워가 리더를 반드시 모방하며 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만 들어도 되게 감동이 되시지 않으세요? 팔로워와 리더의 관계와 이것들이 캐논에서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이것만 봐도 감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의미를 가진 형식 캐논을 바하가 코랄 프렐류드를 만들 때 언제 사용하였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였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서 부차적으로 필요한 각각의 정보들을 간단하게 다뤄보면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클래식 음악을 접할 때 제목 없이 음악 자체만 상상하고 느끼는 것 그것이 음악을 듣는 기쁨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될 음악의 접근 방식에 대하여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은 바 아닌데요. 바하의 음악뿐만 아니라 바하 시대, 즉 바로크 시대의 음악,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 음악은 말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음악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음악으로 말하는 데에 통용되는 어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잘 듣고 있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성악 합창곡의 경우에는 그 원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훨씬 쉬운 것으로 다가오겠지만 원어도 모르고 호랄도 모르는 상태인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에 교회와 건방곡은 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조금의 지식은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까지 용기를 내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항상 교회 음악가 하면 저처럼 적어도 공부를 하고 어떤 전문가로서 교회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교회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같이 찬양대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지금은 저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말 찬양대에 계신 모든 분들 그분들이 평생도 교회 음악가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 제가 좀 노력을 해서 쉽게 이거를 조금 아시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진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꼭 좋은 어떤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하의 교회 음악은 거의 코랄로 쓰여진 곡들이고 코랄이라는 것은 루터의 영향이 큰 것인데 루터는 작곡은 반드시 음악적 설교가 가능해야 라고 말했고 바하의 제자 중 한 명의 얘기를 빌리자면 바하는 음악의 모든 것을 언어로 받아들여서 작곡가는 시인으로서 어떤 것이든 반드시 글의 내용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하는 음악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의 음악의 용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드디어 지금부터 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이 각각의 코랄의 가사입니다. 사실 독일어 원어를 그대로 보아야 화성적인 부분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연주되는 모든 곡은 캐논 형식이라는 전제하에 가사를 살펴보시면서 왜 바하가 이 코랄의 캐논 형식을 사용했을까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연주된 코랄 프로유드의 가사를 보시면 2절에 나의 마음을 주장하사 주 따르기 하옵소서에 해당하는 가사가 아마도 캐논 형식으로 이끌지 않았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하가 스스로 이런 이유에서 내가 캐논을 사용했다 라고 하지 않은 이상 어떤 명확한 답을 찾기보다는 기본적 아이디어를 알았다면 그 이유는 마치 성경을 읽으며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같은 말씀도 다양하게 받아들이듯이 각자의 해석을 해보는 것 그것이 바하의 음악을 대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제 시작에 연주했던 곡을 들으시면서 아 이 곡이 캐논 곡이구나 하고 아신 분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사실 악보를 보고 연주한 저조차도 한참 연주 한참 배우는 과정까지도 캐논인지 모르고 쳤습니다. 그냥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고 쳤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앞으로 다루는 모든 곡들이 캐논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들을 때 캐논임을 실질적으로 듣기에 편안한 곡은 없고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고 제가 연주하면서도 앞에 성을 따라가는 것을 하려면 정말 온 머리와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그 선율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제가
그걸 연습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래 역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정말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도 또한 제가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곡을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캐논이 사용되었는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내용은 아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아버지와 아들 아직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성격 아버지와 아들 둘이 존재합니다. 하나가 하나를 따라가겠죠. 바하가 이걸 어떻게 썼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같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모티브는 네, 요게 있고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네.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똑같, 예, 네, 같은 멜로디죠. 같은 멜로디인데 하나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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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또 다른 거는 빵, 빵, 빵. 같은 멜로디가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신성이신 하나님이신데 예,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로 나눠지는 그 성격을 정말 절묘하게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중창, 듀엣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예, 두 분 싱어를 모시겠습니다. 예, 나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왔죠. 지금 가사, 지금 프로그램에 있는 가사를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사도신경에 없는 좀 더 디테일한 신앙 고백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고 등등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역시 네, 소프라노가 먼저 나오고 알토가 뒤따라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 번째 단락 Qui propter nos homines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라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게 되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파트가 바뀌게 됩니다. 알토가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는 소프라노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는 밑에를 먼저 시작합니다. 굉장히 작은 섬세하지만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먼저 보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가 앞서가면 하나는 따라갑니다. 근데 바하가 갑자기 중간에 두 파트를 동시에 쓰는 순간에 캐논이라는 곡에서 캐논을 없애죠. 왜 그랬을까요? 이제 캐논이라는 언어를 없애고 두 파트가 수직으로 만나게 되는 순간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른 얘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에스트라는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 육신을 입으셨다는 내용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거든요. 네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을 또 이렇게 항행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방어가 그냥 음악이 아니라 그 가사에 맞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르간 두고 우리인간 탄생에 대한 토론 후기들을 들어보실 텐데요.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의 캐논이 진행되는 방식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영광을
예곡이 캐논 형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인해 캐논이 빈번히 사용되었을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곡 중 먼저 두 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곡 다 가사는 아니수데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의 캐논이 진행되는 방식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을 표시하는 그 하행 성류를 계속 전체 곡에다가 진행을 시키는 가운데 멜로디가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곡 다 내성부 역시 캐논으로 진행합니다. 즉 이중 캐논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랄 멜로디도 캐논으로 사용하고 코랄 멜로디가 아닌 다른 내성부도 이중 캐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난주가의 코랄을 마찬가지로 고난주가 코랄인데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 캐논을 연주했습니다. 이 곡에서는 내성이 지금 전에 고난주가 코랄 두 가지를 봤을 때 하나는 따란따란 싸인 모티브 유산이었고 하나는 아멘을 표현하는 모티브였고 이 곡에서의 내성은 반응의 진행을 통해서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캐논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내성의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소프라노 아리아에 대한 설명을 이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코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순을 보게 남은 새로 아리아입니다. 아까 그 B-에 대해서 요한순환곡 같은 경우는 이제 극입니다. 그러니까 극이라는 것은 이제 드라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신앙곡에 대한 어떤 진공 상태랄까 어떤 진행이 있기는 있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신앙곡에 어떤 내용 안에 있다면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한 장면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지금 이 가사를 보시면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또 한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자마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이제 당연히 따라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한번 먼저 그 코랄 캐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뒤에 원래 함께 이제 플룻인데요. 지금 오르간이 플룻 소리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내가 한결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한결같이라는 단어는 이제 굉장히 전격적으로 바로 따라가는 폼을 가지고 있고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밝은 톤으로 이 앞과 이 뒤쪽의 순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좀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만큼 좀 밝은 느낌의 아리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폼이 A와 A-에서 앞과 뒤에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이 마냥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바하도 알고 있었고 이 작사자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이 길을 완수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저를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밑은 하면 이제 거의 뭐 사정하는 거거든요. 강권하여 주시기까지 그것을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지현 취현 밑은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들어보시면 좀 쉽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캐논은 진행되고요. 내성부에서는 중단 없이 빠른 세립단원표 진행이 나오는데요. 들어주시면 이런 식의 세립단원표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딱 듣기에 순환적인데 곡인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런 곡을 잘 모르고 처음에 들을 때 아니 반주가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어요. 아니 순환적인데 왜 이렇게 반주가 신이 날까? 그랬는데 이 성악곡을 연결해서 보니까 똑같은 그 맥락에서 고통의 그 길일지라도 기쁘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표현한 음영으로 같은 음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쁘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떨려서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이게 기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해보겠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곡을
마지막 악장입니다. 도나노 미스바치미라고 마지막 악장인데요. 사실 이 곡은 원래 쓰였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칸타타에서 가져온 곳을 그라치아 사진스티로 글로리아 악장에 한번 쓰였어요. 그걸 또 다시 한번 썼기 때문에 가사의 의미를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겠죠. 도나노이스 일단 B마이너, 그러니까 미사곡의 마지막 악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가톨릭에서는 이때 미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배를 마쳤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오늘 봤던 우리가 캐논이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다라는 것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또 다른 이제 음악 용어가 콜 앤 리스폰스입니다. 부르심과 응답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라든지 있는 사람으로서 늘 사용될 수 있는 그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가 교동문 읽을 때도 선창자가 읽으면 우리가 응답을 하잖아요.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응답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삶 속에 나가서도 주님의 그 보여주심과 말씀해주심에 따라서 이제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돼서 나오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짧게 보고 가보겠습니다. 1번 가볼게요. 그 다음 프레이징 이제 빠 쳐내가지고 빠 쳐 이것도 이제 했어.
같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얻는 인사이트로 내가 예배의 자리,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이런 다가 정말 하는 한국 한국에 담아내는 자신이 정말 신앙을 우리가 각각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도구가 되는 곡이 아닌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현재 이런 가을 오르게 기울라에는 교재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 양식으로 21세기 자신의 어법을 만들어 나가는 음악 학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제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과 선율 중 주제와 맞다고 생각하는 찬송을 선택해서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캐논 선율의 진행을 한번 들으시고 이어 찬송과 선창 후 곡을 연주함으로써 오늘의 연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